사람과 공감하는 인공지능. 그녀, AI, 바이센터니얼맨, 아이로봇. 이 영화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감정을 갖게 된 인공지능이 나온다는 겁니다. 감정을 갖게 된 인공지능? 이런 이야기들이 아직도 먼 미래로 느껴지시나요? 우리에게 곧 사만나나 데이빗 같은 친구가 생길지도 모릅니다. 바로 감성 컴퓨팅이라는 기술 덕분인데요. 감성 컴퓨팅의 시장 규모는 근래 5년간 연평균 42.63%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분야를 선점하기 위해 미국 실리콘밸리 글로벌 기업들의 경쟁이 치열하다고 하니 조만간 사만다가 정말 우리 곁을 찾아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감성 컴퓨팅은 인간의 감성을 인지, 해석,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 장치, 시스템의 개발과 연구를 의미합니다. 즉, 하드웨어와 인간과의 감성적인 소통이 가능하도록 하는 인터페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성 정보는 입력 데이터를 해석하지 않고 사용자의 신체적 상태나 행동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감지합니다. 수집된 데이터는 다른 사람의 감성을 인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단서와 비슷합니다. 감성적 정보인식은 음성인식, 자연어 처리, 표정 감지 등 기계학습 기술을 이용해 패턴을 추출하여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마이크가 음성을 캡처하는 동안 비디오 카메라가 얼굴 표정, 몸 동작을 캡처하고 체온과 같은 다른 센서를 통해 얻은 데이터와 통합해서 감성을 분석하는 단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음성인식은 추출된 음성 특성을 기반으로 얻은 정보를 통해 이를 인식하는 시스템을 이용합니다. 예를 들어 두려움, 분노, 기쁨과 같은 상태에서 생성된 음성은 보통의 상태보다 빠르고 소리가 더 크거나 높고 넓은 음조 범위를 나타냅니다. 반면에 피로감, 지루함, 슬픔과 같은 감정은 느리고 낮은 음조 범위를 나타냅니다. 감정적 음성은 이렇게 얻은 음성 패턴을 분석함으로써 사용자의 감정 상태를 파악하고 음성 매개 변수와 음조 변수, 음성 속도 등과 같은 음률 특성이 분석됩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음성 인식 방법은 감정 상태를 식별하는데 약 63%의 높은 인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얼굴 표정을 감지하고 처리하는 과정은 광학 흐름, 은닉 마르코프 모델, 신경망 처리와 같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루어지며 다른 방법들과 조합했을 때 감정 상태에 대해 조금 더 정확한 결과를 보입니다. 몸짓은 음성과 얼굴 표정 인식을 함께 사용할 때 더욱 효과적입니다. 특정 행동에 따라 몸짓은 질문에 대한 대답을 모를 때 어깨를 들썩이는 것과 같은 간단한 반사작용 반응이 될 수도 있고 수화로 이야기할 때 복잡하고 의미 있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물체의 도움 없이 단순히 손뼉을 치거나 손을 흔드는 방법을 통해 인식할 수도 있고 물체를 이용해서 컴퓨터가 그 물체를 인식하도록 하여 문맥의 의미를 분석하고 반응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 MIT에서는 기쁨, 놀람, 화 등의 감정 상태를 표현할 수 있고 물체를 감지하는 능력, 시선, 고성 등 정교한 표현이 가능한 지능형 로봇 키스맷을 개발했습니다. 키스맷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의사소통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사람과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는데 이때 사람의 감정 상태를 이해하는데 감성 컴퓨팅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람들의 감정 상태를 파악하여 행동할 수 있으며 사용자와 상호작용하며 결정되는 감정 등을 종합하여 행동을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키스맷에 포함된 감정 소프트웨어는 명령에 무조건 복종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주변 환경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사용자의 명령을 무시하도록 디자인되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오늘날 사람에 가까운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 한 걸음 다가가고 있습니다. 감성 로봇과 친구가 되는 세상 어떻게 생각하세요?